쓰고 있는데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의 레퍼토리 공간입니다. 워터파크는 물을 먹기 위해 가는 곳이잖아요. 여기도 야이 범죄자야! 동물을 키우는 거야? 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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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입은 이유는 우리가 직접 워터파크를 만들어서 사장님이 돼보는 게임이에요. 오우. 자, 뒤에 보이지? 여기는 내가 직접 만든 워터파크야. 와우. 화전 아직 사람들이 막 점프대에서 막 점프도 하고 막 놀고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돈이 떨어져서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자, 예를 들자면 내가 한번 대충 좀 지어볼게. 이렇게 수영장을 내가 만들고 이렇게 수영장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보이지? 이런 식으로 수영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여기 공간에다가 멋있는 워터파크를 차리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부자가 되는 싸움인 거네. 그치, 너네들도 저쪽 공터에다가 워터파크를 멋지게 지어봐. 문제 없지. 나 지금 옷 입은 거 보여? 나 정도의 섹시함을 가진 사장님이라면 이미 내 워터파크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 헐. 나 근데 손님이 벌써 나 벌써 손님이 근데 이렇게나 많아. 아직 듣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어? 자리 쓰라고. 여맨아, 여맨아 시작하기 전에 김야 엉덩이 한 번만 봐봐. 진짜 역겹거든? 너 똥사니? 탱글리야. 어. 자, 어쨌든 탱글 탱글이란 멋지게 한번 워터파크 지어봐. 누가 최고의 사장님이 되는지. 그래, 자리 써, 잉사장. 그래, 잘 가시게. 뿅. 자, 일단은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가판대를 만들어서 음료들을 팔아야지. 엄청 큰, 근데 돈이 없네. 돈도 좀 질러야겠는데. 얘들아, 너네들 워터파크를 기대할게. 그래. 아주 때깔때깔 좋은 그런 워터파크 지어보도록 해. 나 좀 집중해서 지어야겠어. 아니, 자꾸 물을 달래. 수영장 물 드세요, 손님. 저희 수영장 물은 지약 안 반수라 그냥 드셔도 돼요. A few moments later. 자, 어쨌든 여러분들 대충 뭐 저희 워터파크 1시간 동안 지어봤는데요. 이제 뭐 각자 한번 우리 미오랑 리아가 어떻게 지었는지 그리고 제 워터파크는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리아 것부터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 놀러 오세요. 과연 1시간 동안 어떤 워터파크를 지었을지. 안녕하세요. 제 워터파크는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장입니다. 공장이요? 네, 쉴 틈 없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들어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야, 거지 워터파크. 이름이 거지 워터파크래요. 네. 야, 여기 깔끔하게 쓰레기통도 있고 여기서 물도 팔고 있네요, 직원들이. 네. 역시 사장님.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이, 저희 워터파크가 좀 핫합니다. 이래봐도. 이야, 워터파크가 화장실을 엄청 많이 가요, 사람들이. 물을 자꾸 제가 먹이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을 또 드나들 때 제가 또 돈을 받아요. 와,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돈 내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 앞에 바로 수영장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냄새 나겠어요. 아니죠, 손 씻을 때 이제 닦는 거죠. 와, 수영장에 들어가서 손을 닦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지 같은 워터파크입니다. 야, 워터 슬라이드가 굉장히 짧아요. 에,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저 짧은 거밖에 못 냈습니다. 이야, 정말 네, 장사 잘 된다. 진짜 장사 잘 된다. 비결이 뭐야? 도대체 비결이 뭐야? 아, 비결을 좀 알려드려야 되나? 아니, 별거 진짜 꼴같지도 않은 게 그 손님이 많지? 아이, 뭐
견질해놓고 뭐 손님 수 한 6명밖에 차이 안 나는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이게 바로 경영 노하우. 이야, 무슨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공장이네요 진짜. 사람들이 쉴 틈 없이 놀잖아요. 노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것 같아요. 예, 계속 아... 일하시잖아요. 다 아... 저희 직원이에요 사실. 이야, 진짜 재미없어 보여요. 다 어깨가 축 쪄졌어요. 아, 또 타야 되냐 이거? 자, 들어오기 전에 여기 워터파크 이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워터파크 이름? 무한지옥. 무한지옥입니다. 손님들이 못 나가요. 워터파크에 한번 들어오면 손님들이 나갈 수 없어요. 여기는 야. 그나마 조금 돈 있는 손님들이라 워터슬라이드를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야, 가 이거 완전 동물원인데요? 나가고 싶대 여기서. 네, 구경하세요 구경. 사람들이 나가고 싶다는데? 여기 신고할게요. 야, 감옥이. 뭐 무슨 대로 신고할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일반 손님들입니다. 야, 가장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에요. 아, 사람들 같지가 않고 물고기 같아요. 동물원에 온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워터파크입니다. 모두 즐기고 있잖아요. 와, 가둬놓고 키우는. 여기는 이제 타라라는 여자인데 유일하게 이 독과한 공간을 쓰고 있는데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의 레파토리 공간입니다. 야, 여기 워터 슬라이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진짜 감옥이네요. 진짜? 이거 수중 워터파크는, 감옥인데요? 워터파크는 물을 먹기 위해 가는 곳이잖아요. 아, 여기도 워터파크. 야, 이 범죄자야. 동물을 키우는 거야? 여기는 끔찍해요. 네, 전 나가겠어요. 거구나. 자, 모두들 제 워터파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제 워터파크는 무려 현질을 했어요. 아, 벌써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죠? 어, 근데 이게 좀 굉장히 규모가 좀 큰 것 같은데 별점이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게요. 자, 어쨌든 저 사람들 쓰레기 엄청 많죠? 아, 쓰레기 좀 이렇게 좋고 싶고. 자, 여기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깔아놨습니다. 이야. 와, 이뻐요. 저희 수영장의 자랑. 6m 깊이의 수영장을 준비했거든요. 이야. 6m? 엄청 깊죠? 나도 간다. 찹찹찹찹찹찹찹. 쾌적하게 놀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 워터파크의 자랑. 워터 슬라이드를 빼놓을 수 없죠. 저쪽에 초스피드 워터 슬라이드 타보세요. 저희 초스피드 워터 슬라이드 타고 싶다. 슬라이드의 자랑이거든요. 이게 진짜 빨라요. 깜짝 쌩이가 내려간다고? 슝! 시원하다! 자, 그리고 밤에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전봇대도 많이 깔아놨어요. 조명도. 야, 분위기 있어요. 그쵸? 엄청 좋죠? 너무 예뻐요. 현질을 엄청 많이 해서 지은 거라서. 이쁘긴 해요. 돈이 아깝긴 하지만 열심히 지어봤습니다. 네, 확실히 제 워터파크랑은 느낌이 좀 조금 다른 듯. 너 네 거는 감옥이고요. 네? 야, 우리 놀이파크에 오지 않을래요, 손님? 우리 워터파크 좋은데. 우리 그럼 다른 유저가 지은 것도 한번 볼래? 그래요. 누가 오자. 다른 유저들은 어떻게 지었을까? 구독. 야, 이거 다른 유저들이 지은 건데, 야 이건 뭐냐? 와, 130명이 있대. 야, 여기는 워터파크 별점 3점. 도그파크. 야, 뭐야 이거 돈이 왜 이렇게. 야, 무슨 공장이네 이것도? 우와, 말도 안 돼. 야, 이거 봐봐. 우와, 입구가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아홉 개. 장난 없다. 뭐가 제일 길지? 이야, 와, 지하철 노선도 같아. 이야, 진짜 타는 기분인데? 이야, 와, 사람들 돈 봐. 와, 4.5조. 이야, 사람 많은 것 봐. 이야, 와, 여기가 지금 130명이 있대. 야, 여기 1인 그것도 있어. 수영장. 이야, 잘 지었는데? 한번 타볼게요. 오, 문 닫혀! 오, 내려간다.
우와 스피드 간다. 우와 진짜 길어. 와 이게 진짜 워터 슬라이드지. 야! 야! 진짜 꿀잼. 야 우리가 지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니까 정말 대단. 야 미호 감옥이 생각난다 이거 보니까 갑자기. 야, 여기 전체를 테두리를 감옥처럼 두르고 싶다니까. 너무 재밌다 여기. 야, 재밌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진짜 고인물이 지금 워터 슬라이드 봤는데 야 대단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은 거는 거지 워터파크였어.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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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